여러분들 백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아침부터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고 목사님들 같은 분은 전부 다 설교하고 재직회하고 성도들을 다 만나고 바쁜데 또 여기 와서 여기 참석하는 분은 이해합니다. 제 이해를 이해하면 제 귀에 들립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여기 사니까 여러분 하나가 뭐예요? 좀 괜히 얘기가 아니라 안질이 안 좋아가지고 한 눈으로 운전해가지고 겨우 왔어요. 겨우 왔는데도 또 조금 신경을 쓰니까 한눈 맞아 다시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은 몇 분인 걸 쉬어보려면 간혹 쉬지 마자면 여러분의 얼굴을 잘 봅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 성경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가 할 것 같으면 78년 어느 여름철인데 성남시에 내가 4년째 목회를 한 그때였습니다. 우리 연합회에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신형준 목사님이에요. 밤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등불을 온 광장에 환하게 밝혔고 그날 제가 하는 일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맡은 순서가 성경 봉독하는 순서예요. 뭘 하다가 보니까 이발소 갔다 오다 보니까 그만 늦어버렸어. 허벅지고 하고 가방을 들고 큰일 났다 하고 가니까 광장에는 사람이 꽉 차 있고 등불은 밝혀졌고 강사도 와 있고 전부 다 있는 내 환장은 빠진 거야. 그래서 자 성경을 지금 내가 공격을 해야 되는 성경이 뭐냐고 순서지에 보니까 순서지도 어떻게 요즘 순서지 찍은 순서지 없었어요. 안내자는 순서지 있었죠. 그래서 성경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보는데 그러면 누가 안 해냐 그러니까 강사가 안 돼. 강사는 지금 내보다 조금 한 5분 한 3분 앞서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뭐 됐냐 물어보기 그렇고 시도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일어나니 곧 설교 다 뭐 시작이 될 그때인데 성경이 뭡니까? 그랬더만 신 목사님 피구석 하는 말이 사전대기 좀 탈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 여러분이 피곤하시고 오늘도 지친 몸인데 혹시라도 이 가운데서 권 목사 성경 보고 제목 보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몸에 인사만 내려하시면 그래도 내가 설교 잘했다 소리 안 되니까 내려가. 그럴 마음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만에는 몰라도 한 분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래갖고 하고 싶은 마음이 신령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이라 그러면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럭이 있어요. 6대 절기가 있는가 하면 7대 명절이라고 있습니다. 6대 절기는 바로 뭡니까? 우리 6대 절기를 할 것 같으면 대강절, 성탄절, 주양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그렇게 하죠. 7대 명절을 할 것 같으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낙박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절기 가운데서 만민들이 다 잘 알고 외우는 거 귀하게 여기는 절기는 두 가지.
분이 아시는 대로 성탄절과 부활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절기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또 절기가 다 6대 명절, 7대 명절 이게 전부 다 귀하지만은 계속 해석을 하고 보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중한 절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즐거워하지만 오순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를 않는 것 같은 것이 아쉽다 이거죠. 오순절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면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날이죠. 다시 말씀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이라 이거. 보혜사라고 하는 걸 모릅니까?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힘을 주는 자, 중보자, 교사, 대리자.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보면 이 성령님이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하시고 귀중한 분인 것을 우리는 세상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오순절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날이 오순절이기에 오순절은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에게는 아깝다, 많은 요청을 받고 부탁을 받고 부탁을 주기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받는 수많은 부탁을 받는 가운데서도 내게 가장 귀중한 분이 내게 부탁을 한다면 그 부탁은 어느 부탁보다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부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을 늦게 한 분들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신학을 어떻게 하게 그렇게 늦게 했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의 유언이 있었다 그래요. 부모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소원이고 부탁한다. 너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야 돼. 보건자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유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뒤늦게 어찌할 수 없어서 나는 신앙을 했노라고 하는 그런 분을 이야기를 간혹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 유언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가지고 내하고 같이 지나면 살다니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니 이 전에 계신 많은 여러분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운데 누가 한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한 40일 동안 같이 산다고 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신비로운 사람과 산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제자들도 40일 동안에 사는 가운데는 신비롭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바로 뭐예요? 이야,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하고도 남은 왕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꿈에 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성 있게 여쭈어본 이야기에 바로 뭡니까? 선생님,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박에서 해방되는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말씀이 뭐랍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게 압박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노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 달라는 그 부탁을 한 것이죠.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증인이 되어 달라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빠 아니다. 모든 때와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마지막에 바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 그 말씀을 남기시고 11절에 가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마지막 끝내고 이 유언을 하시면서 부흥의 제자들은 바로 마가라 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라고 하는 그 바닥에 와서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바로 어떻게 했어요? 이 장에 있는 말씀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한 것이죠. 아멘. 성령의 불이 임했으니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확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 다니시고 배웠는 걸 보다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받는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었죠.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박영철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악령에 충만하다 했어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또 여기에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하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악령이 충만한 거죠. 악령이 충만한 목사로서의 만일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한 뿔에 떨어진 씨앗이나 다름없겠지. 우리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악의 영에 충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걸 하거든? 누가 보면 11장 24절 25절에 말씀이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물 넘는 곳을 두루 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다시 자기 있던 곳을 쓰라고 하니 소재되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또 데려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더라 했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신자 노릇도 못하고 성직자 노릇도 못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신을 너무 많이 섬겨서 폐단이고 기독신자는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긴 것이 폐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신자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성부, 성자, 양위 하나님은 내가 섬기지만 성령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장로교에 폐단이 있습니다. 성령이 얘기, 옛날에는 성령이 얘기하면 교회 쫓아내요. 집사를 다 쫓아내버려요. 성령이 얘기 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지요. 지금은 아니지요. 지금 여인 목사님도 그렇지 않지요. 성령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 정말 나에게 보혜사요, 주인이시요, 대의자요, 힘을 주시는 분이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소문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하고 말씀하셨는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여기는 어느 회사나 가정에나 교회나 조건적이 있습니다. 조건적. 그 조건적이 뭡니까? 영으로 임. 만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메트레. 이거는 다른 원문도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메트레의 한 단어에 있어서 보면 내가 알기로는 숨겨 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면 그 증인은 어디 근거로 돼? 자기가 사실에 대한 근거를 바로 그대로 사실대로 증거하는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덧붙이지 말고 빼지도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받은 거 확신하는 거 그걸 갖다가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자격이 있는 증인입니다. 잘못하면 증인도 올바른 증인인가만은 거짓되고 잘못된 증인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을 그대로 내가 전해야 돼. 우리는 오늘도 사회에 나가서 우리 일상생활에 내 사실을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이대로 사회에서 노출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드러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입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혹시 그 가운데서 나는 성령 안 받았으니까 증인 안 되려도 강한 관계를 겪겠다 이렇게 가볍게 해방감을 느낄 분은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는 분은 핑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가볍게 해방감을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뿐 아니라 직분자요 성직자요 오늘까지 주님을 섬겼던 분이기 때문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은 다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본문은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은 다 주님의 증인이라고 증인이 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증인이 되면 그 무대가 바로 어디인가? 첫째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뭔데 신앙의 출발 운동이요 신약 교회 출발지지요. 뭐 그렇게 광범위하게 우리가 뭐 생각을 할 필요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예루살렘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있는 서 있는 현 장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이곳에 사회 생활하는 그 무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조지 월지 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교회는 성인이요 사회가만 천사고 가정에는 악마라 교회가만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저 미소가 있는데 집에는 그런 미소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자요, 선교사요,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속에 있는데 두 증인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는 내라고 하는 증인이 있고 하나는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증인으로 계십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두 증인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팍 죽어버리고 졌으면 괜찮은데 이 내가 죽지를 않고 내가 항상 이겨요. 내가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고 예수님은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교회 증인에 너는 성령 받았으면 교회 증인되라고 부탁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속에 주인이 항상 두 주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 두 주인이 항상 내가 이기면 내가 이겨가기 때문에
인간상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기 때문에 나를 전능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든 안 받든 간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증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 오늘까지 증인으로 살아왔어요. 교회 증인으로 살아왔어요. 사회 증인으로 살아왔어요. 여기서 여러분의 증인이 일을 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가정에 돌아가서는 나의 남편은 참 믿음의 남편이요 신앙이요. 나의 와이프는 참 믿음의 사람이요. 내 자녀는 믿음의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오늘까지 우리는 일상생활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못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 신민지에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에 학대를 당하고 비참한 비극을 바라보신 주님은 이게서 유대에서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아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이야기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이는 한국의 밀수 사건 외화 낭비 이걸 조사한 결과에 여기서 걸려든 사람이 누가 많습니까? 여기 안 들으셨어요? 목사님이 제일 많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번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 많은 데 가거들라 오늘부터 나를 목사님이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권사님이 다 알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 교수 한 분은 입시에 부정되어서 거기에 또 걸려들었는데 큰 문제가 되자 교수 한 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말해서 얘들아 오늘부터 전철 어색한 사람의 많이 오랜데는 알고 교수님이라 하지 말아라. 그는 뭐라고 말해요? 박사님이라 해요? 야 이놈아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간에 나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오늘의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리만큼 자랑스러운 신분이 되어 있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속에 가서 증인의 사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 솔로몬이 범죄로 말미암아 된 사건이죠. 나라는 솔로몬이 다스린 왕국은 쪼갈라져서 둘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때가 언제 됐습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당시에. 르호보암 왕은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왕국을 건설했고요. 여로보암은 열 지파를 중심하고 사마리아를 포함해가지고 북왕국을 건설한 나라죠. 그리 사마리아가 바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는 믿지 않는 일부분의 나라들이에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에요.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증인의 사명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사마리아를 그 당시에 볼 때 어떤 뭐냐면은 한 나라지만 떨어져 나가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된 것이 사마리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볼 것 같으면 북한이 바로 그런 나라다. 주님 마지막 부탁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부탁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아, 조국에서 하라, 사마리아 사람 땅끝까지 말씀을 맺었습니다. 군성교에 파송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권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대단한 분인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몇 번이나 걸렸습니다. 작년부터도 나는 금년에는 못 가겠다, 못 가겠다. 그렇게 하다가 또 미우치고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끝까지 가야 없어 해서 비행기편을 다 끊어놨습니다. 사실은 저 몸을 본다면 형편이 못되는 겁니다. 앞이 캄캄하게 잘 안 보이고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마지막에 진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후원해 주신 교회와 회원 여러분들과 파송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이 분부하신 이 말씀을 잘 받들어 이번에 파송 예배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